예지몽을 계속 꾸는데 그 예지몽이 만일에 맞아 떨어진다. 그분은 생기가 많으신 거죠. 안 좋은 것들을 이제 예지몽으로 꾸게 해주시는 경우예요. 이번 시간에는 예지몽이라는 주제로 한번 질문을 드릴 건데 혹시 선생님도 꿈을 꾸시나요? 꾸죠. 그러면은 그 꿈이 네. 진짜 헛꿈인가요? 아니면은 뭔가를 암시하는 꿈인가요? 저희 제자들 같은 경우는 네 그냥 허투루 꾸는 꿈은 솔직히 거의 없고요. 거의 이제 암시로 많이 꾸게 돼요. 저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한 게 거의 꿈보다는 화경으로 많이 문제점을 하시고 네. 저한테 네, 예지몽을 주세요. 자기 전이나 네. 아침에 이제 정신에서 눈을 떠고 네. 깨기 전에 약간 비몽사몽할 때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뭘 나한테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나 이러실 경우는 네. 슬라이드 화면처럼 네. 그 영상이 이렇게 펼쳐지면서 보여요. 네, 그렇게 예지몽을 주세요. 예지몽을 네. 자꾸 계속해서 꾸는 사람들의 특징 같은 게 있을까요? 예지몽을 계속 꾸는데 그 예지몽이 만일에 맞아 떨어진다 라고 네. 할 때는 그분은 생기가 많으신 거죠. 안 좋은 것들을 이제 예지몽으로 꾸게 해주시는 경우예요. 예지몽을 자꾸 꾼다면 무당을 네. 해야 되는 권한인가요? 아니에요. 그게 꼭 예지몽을 꾸고 꼭 귀신하고 대화하고 귀신하고를 많이 본다고 해서 꼭 무당이 될 분에 속하지는 않아요. 그러면은 이번에는 가위라고도 하잖아요. 그쵸. 사람들이. 네네. 선생님도 가위를 눌리신 적이 있나요? 신을 받기 전에는 엄청 많이 가위에 눌리고 살았었어요. 가위에 눌리게 될 경우는 네. 이제 거의 렘수면 상태라고 네. 하죠. 그 정도로 이제 깨기 시작을 할 때 그때 걔 많이 가위에 눌리게 되세요. 그럼 가위를 많이 눌리는 사람들 또한 네. 신기가 있는 건가요? 그건 no. 아닌 것 같고 네. 몸 상태에 따라 내가 몸이 정말 현저히 안 좋거나 많이 기운이 떨어지고 네. 그러니까 기라 그러죠. 네. 몸의 기가 많이 약해지신 분들에 한해서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발생을 하세요. 그러니까 꼭 가위 많이 눌리는 내가 사람이라니까 신기가 있다 네. 이렇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되세요. 나는 지금 내가 몸 상태가 안 좋구나 네. 네, 이런 쪽으로 더 생각을 먼저 하시고 네. 그거를 다 방편을 하셨는데도 문제가 발생을 하시면 네, 그 다음에 저희들을 찾아서 네,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으실 겁니다. 그럼 예지몽 같은 경우에는 예지몽이 진짜 꿀 때마다 100% 적중을 한다면 네. 그것 또한 상담을 받아볼 가치가 있나요? 그렇죠. 그거는 상담을 네, 신중하게 받아보셔야 될 거예요. 정말 그게 다 맞아떨어진다면. 네.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무속인이 되기 전에 다양한 일을 겪잖아요. 네. 그런데 일을 겪지 않는데 예지몽은 자꾸 다 맞아요. 그래도 본인이 만일에 그 예지몽이 다 맞아서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게 불안한 마음을 갖기 시작을 하잖아요. 예지몽이 100% 다 맞아떨어진다면 네. 꼭 저희 같은 길을 가지 않아도 되는 사람일지라도 그분의 조상 쪽에서 문제가 있는 것들을 자꾸 보여주시는 거란 말이에요. 그러면 이제 그렇게라도 대화가 안 되니까 계속 언질을 주는 거잖아요. 네. 문제가 있으니까 이렇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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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를 그분이 해석을 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어요. 네. 그렇죠. 그러면 당연히 이제 저희 같은 사람들한테 와서 상담을 받아보고 조상님이 원하는 게 뭔지 듣고서 그 해결책을 찾는 방법이 옳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. 근데 제 이야기를 하나 좀 드려보고 싶은데 꿈을 진짜 안 꾸거든요. 네. 꿈을 저는 아예 안 꾸어요. 안 꾸다가 꿈을 꾸면은 그 꿈의 의미를 부여하고 싶은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? 그러니까 꿈을 안 꾸는 사람인데 그런 꿈을 꿨다고 해서 그렇죠. 네. 꼭 그거를 100% 다 네. 의미를 부여한다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. 근데 만일에 그 꿈을 꿨는데 정말 좋은 꿈이다. 네. 그러면 이제 막 찾을 거 아니에요. 찾아서 이거는 뭐 뭘 횡재할 운이야. 이제 복권들을 사시죠. 네. 사셔서 해봤는데 꽝이야. 그러면 네, 아 아니네. 또 내려놓고 그냥 이 정도로만 네. 네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